이게 복불복 요조합이야. 어? 여기서 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애가 두 개가 있어. 아주 이벤트도 오, 있는 여성분이네. 아, 그거 나도 안 먹었어. 예능적인데. 절대 진행자가 한 명 나갔어야 되는데. 응. 맨 처음 어떤 걸 먹을래? 눈 빠지네. 눈 빠지네? 그래? 어. 같이 먹는 거 아니야? 아, 나도 먹어. 그래. 어. 분진 없어 보이고. 무서워. 운동성 없어서 마이너스 것 같은데, 고추냉이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짠 하실래? 한 입에 넣기? 이거? 어. 응? 많이 넣었어. 한 입에. 괜찮다. 들어갔다. 어머! 와! 왔다! 와사비인가 보다. 와사비, 와사비. 와. 거기에 아마 와사비가 들었을 거야, 그치? 겨자를 잘 못 먹어요. 매운 거 잘 못 먹고. 처음부터 먹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. 괜찮아? 빨리 먹어.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이상한 거. 골라봐. 어머니 가르쳐 주면 안 될까? 안 돼, 안 돼. 혹시 와사비 요초 같은 거 먹었어? 아니, 그건 안 먹었지. 그거는 뭐 내가 알 필요가 있나. 완호가 보여줄 텐데. 어쨌든 내가 먹어야 되는 것 같거든? 난 이거 같거든. 표정을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? 아니, 난 모르겠는데? 왜 불어? 느낌이 쎄한가 봐요. 쎄해, 저거 지금. 너 진짜 운 더럽게 없다. 야! 이거 뭐지? 이거 청양고추인가? 명식 왔어. 겁나 세게 때렸어. 청양고추. 근데 청양고추가 더 매울 수 있는. 아. 네 개가 하나는 와사비고 하나는 청양고추고. 그 두 개 어떻게 귀신같이 골라서 먹어도 원래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. 네, 여자분이 귀엽다. 아, 재밌잖아, 이 정도. 이제 없어, 이제.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돼. 근데 너가 손을 안 대는 게 좀 불안해서. 아니. 나도 안 먹을 거? 아니, 나도 먹어. 한우 같은 거 먹으러 가서 일부러 와사비, 요거는 잘 것 같아. 이런 도시락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없거든. 아, 이게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가네. 나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소풍 가고 그러면은 집 앞에 김밥집이 있었는데 엄마가 거기다 항상 전화를 해놨어. 그래서 볶음밥도 오므라이스 이런 게 제일 불렀어. 난 김밥 두 줄 갖고 왔대. 그래서 김밥 두 줄 가방에 넣고 애들 거 뺏어가서 같이 먹었지. 다 먹었다. 와. 많이 매웠나 봐요. 수섭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도시락 싸주셨던 기억 없으세요? 아니요, 저 맞벌이라가지고 국물을 다 먹어가지고 항상 그 사가지고. 일단 내가 집에 갖고 가서 먹어도 될까? 그래. 이거 내가 씻어서 그래. 착하다. 저거 또 보자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굳이. 그 안에 또 뭘 넣어서 줘야 돼. 감동, 저도 감동. 되게 예쁜데? 야, 옆에 강이잖아, 그치? 아까 전에 편하게 자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맞아, 그거 언제 나오지?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? 가지고 오다가 생명의 위협을 잠깐 느꼈거든? 아이고. 아니야, 잠깐 내려놔야 돼. 바닥이 차가운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바닥에 깔아주는 거야. 요즘엔 진짜 매너가 다들 요즘에 같이 갈래? 아니야, 나 괜찮아. 진짜 괜찮아? 그 옷은 입고 이 옷은 덮는 거, 이건 덮는 그래, 거지. 알았어. 그러니까 일단 입고 그래. 그리고 이 아이를 덮으면 되거든? 아우, 설레. 아, 설레. 진짜 설레. 담요가 아니고 거의 이불이더라고. 완전 이불인데? 그래, 이불인데? 저런 거 보면 그렇다니까. 네. 옆에 앉고 난리야. 아, 부러워. 아니, 뭐 볼래? 예쁘다.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오면서 어디 여기 근처에 이런 데가 있다고 하여서 되게 좋은 거 같아.
좋네. 이렇게 뭐 노을 있을 때만 봤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. 응. 오늘 안 힘들었어? 응, 재밌었어. 뭐가 제일 재밌었어? 나? 딱 처음 갔을 때, 처음 알파카랑 놀았을 때 그때 제일 그 놀이터? 응. 아마 와사비 육초밥은 잊지 못할 맛이 아닌가. 아, 그래? 응. 그랬어. 재밌었다니 다행이다. 그래. 다행이다, 너 도시락이 마음에 들었다니. 아,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내가 이제 도시락도 얻어먹었고 너도 이제 좀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뭐?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아, 우리 집? 어, 진짜? 괜찮겠어? 아, 나는 괜찮은데 너가 싫다고 해도 데려다 주긴 할 건데. 아, 나 알고 있어. 그렇게 했었는데. 알고 있으라고. 아, 알고 있어. 홍보. 집에 갈 때는 아까 너가 말한 거. 아, 나 또 뭐라고. 내일 또 나가야 돼. 너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자. 원래 보조석은 자면 안 되거든요. 자면 원래 노래도 좀 틀어주고. 네. 아. 야, 말 참 많이 있어요. 네. 아름다움이 멋있다. 있는 거 네가 싫다고 해도. 와, 이게 야. 진짜 엄청 설레네요, 이게. 너가 데려다 주지 말라고 해도 난 데려다 줄 거야, 알아두라고. 와, 이거 무슨 하나도 생각했어. 하여튼,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오늘 많이 가까워졌다. 누가 그걸 잃었나? 말 놔서 좀 더 편해진 거 같아. 네, 맞아. 친해졌어. 그래, 말 놔서 더 편해졌어. 뭐 하여튼 그렇고 내가 이제 집에 데려다 줄 거니까 편하게 먹고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좀 줄래? 아, 내 핸드폰을 달라고? 너 핸드폰을 달라고? 너 핸드폰을 줄래? 왜? 솔직하게 말해주더니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어. 아, 진짜? 미안. 너 아까부터 자꾸 핸드폰을 그 저거 의심받을 행동 아니야? 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해받고 싶지 않은 거지. 걸릴까봐. 확인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. 두고 온 거는. 누군가 있을 때 핸드폰도 보기 싫을 정도면 진짜 너무 좋은 거야. 몰랐다. 핸드폰까지 뺏어갔네. 번호? 아, 내가 누르면 안 될까? 아, 그래. 좋을 텐데 너의 손톱 잡고 그냥 아마 지금 차에서 올리고 있어. 진동이 막 올리고 있을 거야. 뭐라고 전화해 줄까? 어, 좋아. 오, 좋네. 오, 남자친구 이렇게 했어. 어, 그렇게 종업계? 어, 소개팅남. 진짜 알파카가 푸했대. 진짜. 아, 그럼 나 가서 이하연 소개팅요 이렇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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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. 장난이야. 뭐라고 아. 뭐라고 전화했으면 좋겠다. 뭐라고 아. 뭐라고 전화했으면 좋겠다. 뭐라고 아. 뭐라고 전화했으면 좋겠다. 아, 설마 수비.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썸까지 어떤 연애는 아직 아닌 거죠? 아직 섣불러요. 그 정도. 예, 네. 두 번 만났으니까 예의로. 아, 맞아. 번호만 주고 받는 거지. 아, 그래. 수신 거부하려고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사실 처음에 받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작진이랑 이렇게 일부러 두 번째 만난 때까지는 안 받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소개팅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그냥 남자분이 마음에 들 때 물어봐서 어떤 분은 처음에 물어보고 어떤 분은 한 세 번 만나서 아, 물어보고 다이로 할 수 있어요? 네,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연락처 주고 받은 순간부터는 톡 진짜 많이 하기도 하고. 리얼이에요, 리얼. 아, 진짜요? 네. 근데 아까 저런 경우에는 뭐라고 저장을 해야 돼? 저런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지 않나? 저는 꼬미에 갔어요, 꼬미. 꼬미? 아, 쪼꼬미. 아, 귀엽다, 진짜.
장난. 자, 이렇게 또 웃고 떠드는 사이에 메인 시간이 돌아왔네요. 김하연 씨의 한 컷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연 말고 하연 하트. 전화번호에 아 저장을 네, 저장을 아, 하얀 하트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. 오, 아~ 자 우리 스페셜 MC로 함께한 규현 씨 오늘 뭐 어떻게 대리 만족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풋풋하고 약간 네. 설레는 걸 지켜보면서 막 소름 돋고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오늘 여러 가지 그 연애 스타일을 봤는데 어떤 분 커플이 가장 그래도 내 연애와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았어요. 저는 군산 갔던 우리 혜인 씨 교복 입고 같이 버스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. 교복 좋아해요? 좋아해. 좋아해. 모르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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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 딱이야. 이채널.